안녕하세요. 저는 2022학년도 인천대학교 25집에 합격한 노민주입니다. 어제 발표가 났는데 정시특강 하다가 화장실에서 결과를 들어가지고 너무 기분이 좋은 상태로 지금도 아직 기분이 너무 좋아요. 일단 출제 소재가 흰색 종이컵이랑 커피 가루 필터가 실물로 나왔었는데 제가 전날에 흰색 덩어리 잡는 그림을 연습을 했었어가지고 평소에 스윗쌤이랑 청이쌤이 계속 강조하셨던 대중소 같은 거 잘 보이게 하고 명도 대비 같은 거 확실히 줘서 좀 머릿속에 체크리스트 만들어서 임팩트 있는 그런 그림을 그리려고 노력했어요. 엄청 조용하고 엄숙했는데 전동연필깎이나 소음이 날 수 있는 것들을 잘 보고 못 쓰게 하니까 조금 무서웠던? 되게 조용했던 것 같아요. 2년 전쯤에 스윗쌤의 그림교실 유튜브를 처음 보고 선생님의 시범을 꼭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처음 다 같이 오게 됐고 수업을 들어보니까 역시나 너무 좋아가지고 계속 다니고 있었어요. 저희가 반 분위기가 진짜 너무 좋아서 애들이 수업 시간이 아니어도 일찍 나와서 그림을 그려요. 막 그러면 또 선생님들도 일찍 오셔가지고 그림 그린 거 봐주시고 전체로 소통이 너무 잘 돼서 좋았어요. 너무 많은데 첫 번째 장점은 카톡으로 진짜 활발하게 수업을 해주세요. 학원에서 정해진 시간이 있으니까 질문하지 못한 것들이나 제가 이제 추가적으로 궁금한 부분들도 여쭤볼 수 있고 그게 진짜 너무 좋았어요. 두 번째는 그 강평을 하고 난 이후에 본평 내용을 친구들마다 다 들어온 내용이 진짜 다 달라요. 개인별로 부족한 게 뭔지 그다음에 고쳐야 될 게 뭔지를 콕콕 찝어서 선생님들이 말씀을 해주시니까 그림을 고쳐가면서 그림 실력이 엄청 많이 늘게 됐던 것 같아요. 다 같이 그 미술학원 유튜브가 엄청 학원에서 배운 내용을 그런 것들을 압축해서 진짜 좋은 내용들을 많이 올려주신 거기 때문에 집에 가도 선생님들이랑 약간 떨어져 있지 않는 기분? 그렇게 입시를 준비하는데 진짜 도움이 너무 많이 됐어요, 유튜브가. 입시는 진짜 그림을 단순히 잘 그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멘탈 케어도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받고 이런 것들도 선생님들이 진짜 잘 잡아주시고 안 흔들리게 그림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신 것도 되게 좋았고 진짜 전략을 너무 잘 짜주세요. 혹시나 학원을 고민하고 있는 친구들이나 약간 입시의 길을 잘 모르겠다 싶은 친구들이 있으면 꼭 다 같이 와서 상담을 받아봤으면 좋겠어요. 저 가르쳐주신 선생님들께 전부 다 너무 감사하고 입시 준비하는 친구들도 힘내서 꼭 원하는 대학 붙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화이팅!